리코타 치즈로 오픈 샌드위치 속재료를 만들 건데, 이렇게 저는 리코타 치즈를 좋아해서 금방금방 한 통 다 먹거든요. 제가 어떻게 만드는지 보여드릴게요. 우선 리코타 치즈를 빵에 바를 정도 이렇게 덜어서 준비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이 아빠라구 페스토. 저는 바질 페스토는 여기 제품만 먹어요. 그래서 조금만 넣어서 섞어 주시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리코타 치즈랑 바질 페스토랑 섞어서 기본 빵 베이스 치즈를 만들어 줄게요. 치즈를 듬뿍 발라주세요. 그래서 지금 오븐에 살짝 구워놓은 상태라 엄청 바삭바삭하고 딱 맛. 우아가를 이렇게 올려줄게요. 그리고 제가 이거 하와이에서 구입해왔던 꿀인데, 꿀을 조금씩 뿌려주세요. 이제 브라타 치즈를 또 꺼내줄게요. 짜라란. 이렇게 먹기 좋은 사이즈로 담겨 있어요. 이거를 제가 딱 좋아하는, 혼자 먹기 딱 좋은 사이즈예요. 그리고 꿀을 준비해 주시고요. 여기에다가 트러플 오일을 좀 넣어서 드레싱을 만들어 줄게요. 원래는 꿀, 트러플이 있으면 좋은데, 이렇게 시즈닝까지 해서 이거를 잘, 너무 향이 좋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드레싱을 뿌려줍니다. 맛이라 가지고 술은 아니지만 샴페인 잔에 담아봤어요. 아, 이거 진짜 맛있다. 제가 요즘에 무화과에 빠져가지고. 이게 바삭바삭한 소리가 들리실까요? 요즘 이렇게 드시는 분들 진짜 많더라고요. 브라타 치즈에 루꼴라랑 그리고 토마토까지. 유튜브 하기 전에 블로그로 활동을 좀 오래 했어요. 블로그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여행 맛집으로 한 5, 6년 정도 활동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유튜브를 시작하면서는 저의 일상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브이로그를 했는데, 많은 분들이 맛집 다시 하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브이로그로 촬영은 하지만 괜찮은 맛집은 따로 영상으로 찍어서 올려서 소개해 드릴게요. 저는 아침에 이렇게 간단히 먹고 오늘은 대전에 갈 것 같아요. 대전에 가서 또
일 볼 일이 있어가지고 간 김에 맛있는 카페도 들리고 그리고 식사도 하고 올게요. 지금 대전 가는 길이에요. 비가 오는데 오늘 일이 있어서 대전 가는데 맛있는 칼국수 먹으려고요. 오늘 같은 날에 딱이잖아요. 지금 비가 막 조금씩 내리고 있는데 대전은 비가 안 온다고요. 그래서 조심 운전해서 내려가 보도록 할게요. 2시간 후에 만나요. 원래 저기 오식 칼국수를 가려고 왔는데 문을 닫아가지고 지금 황부자 한칼국수 거기로 먹으러 갑니다. 2시간 한 20분 운전해서 먹는 점심이에요. 들어갈게 먼저. 들어갑니다. 여기서 주문한 메뉴는 황부자 칼국수랑 물총이랑 해물파전 주문했고요. 여기 이렇게 손칼국수 직접 이렇게 삭제로 먼저 먹었어요. 칼국수인데 조개를 올려주세요. 그리고 여기는 해물파전입니다. 사이즈가 좀 크죠? 그리고 지금 물총 나왔다. 와, 궁금했던 물총이에요. 이름이 너무 특이하다. 물총. 이게 먹으면 물총 나와가지고. 아무튼 대전에서 유명한 집이 있는데 이게 맛있대요. 여기는 칼국수에도 이렇게 물총 조개를 같이 올려줘요. 그리고 칼국수를 직접 이렇게 바로바로 해주니까 쫄깃쫄깃해서 맛있을 것 같아요. 대전 도착해서 첫 카페로 여기 왔는데 여기에 여러 가지 쿠키들이 있는데 하나하나 비주얼이 엄청나요. 무화과 요거트를 만들어 먹으려고 요거트를 준비했어요. 요거는 그릭 요거트인데 제가 종종 주문해서 먹는 제품이에요. 무화과도 이렇게 올려줄게요. 진짜 무화과 가득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달콤하게 꿀을 조금 뿌려줄게요. 요걸 그냥 잔에다가 넣어주시기만 하면 얼음이 녹을수록 점점점 진해지는 커피를 맛볼 수 있습니다. 좋아하는 세 가지 쿠키 맛보고 너무 맛있어서 사왔는데 이
피넛버터 좀 보세요. 진짜 초콜릿 가득 들어있지 않아요? 그리고 요거는 카라멜에 초콜릿이 올라갔어요. 근데 이 쪽 반을 잘라서 먹으면 어머! 요 쫄깃쫄깃한 카라멜 보이실까요? 요거 진짜 맛있어요. 요거트예요. 이렇게 무화과 올려가지고 아침에 이렇게 먹으면 진짜 든든해요. 이게 뭐라고 이렇게 맛있을까요? 오늘도 날씨 진짜 더워요. 그래서 시원한 콩국수를 먹으러 지금 양재동에 왔어요. 제가 좋아하는 곳인데 임병주 산소칼국수라고 겨울에는 칼국수로 유명하고 지금 시즌에는 콩국수 맛집으로 엄청나요. 덥다. 땀이. 여기 콩국수가 진짜 크리미해가지고 약간 크림우동 같은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콩국수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 번쯤 가볼만 하실 거예요. 여기가 바로 이 산동칼국수 접수입니다. 앞에서는 발렛 해주시고, 주차장이 있고요. 저 때는 발렛 해주는데 그건 잘 모르겠어요. 여기가 입구예요. 이제 들어가 보시죠. 두 명이야. 맛있겠다, 김치. 저쪽이야? 언니, 여기 김치 먹어. 진짜 맛있어. 이거 뉴스 칼국수고요. 이게 콩국수예요. 크림 장난 아니죠, 이거. 크리미한 거 보이세요? 와, 얘 진짜 장난 아니다, 크림. 이게 콩국수 국물인데, 다른 데서 맛보기 힘든 이런 국물이에요. 나는 김치 사가지고 먹었더라. 장난 아니다. 생면이고 너무 맛있겠다. 나는 국수로 하는 콩국수 싫더라. 어? 국수로 하는 콩국수 싫더라고. 알지? 소면. 완전 대직하게 주는구나. 이런 국물을 꼭 같이 먹어야지. 김치? 아, 솔직히 김치랑 같이 먹으면 더 맛있어요. 야, 진짜 맛있다. 여기에서 이렇게 드세요. 이거만 이렇게 되직한 국물 하는 데는 거의 드물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콩국수 좋아하시는 분들 꼭 와서 먹어봐야 돼요. 너무 맛있다. 저는 이제 칼국수인데 사실 여름에 덥긴 더운데 여기가 또 칼국수가 진짜 맛있거든요. 칼국수도 같이 주문했어요. 타이거 씨가 왔어요. 아? 아, 여기 자리는 없구나. 그냥 나는 이게 넘버 원인가? 아, 전주 위드 크림 나왔어요. 얘를 이렇게 충분히 힘들어야 되는데. 상담점은 다행히 줄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 진짜 맛있다. 진짜 짱. 진짜 맛있다. 생각보다 많이 달지도 않고. 흑당미 끝이. 지금 이거 주문해서 먹는데 진짜 맛있어요. 버블티 좋아해가지고 종종 사먹는데 여기 거 처음 마셔보거든요. 확실히 작아가지고 씹는 맛도 좋고 달기도 적당해가지고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상담점은 이제 사람이 많이 없으니까 여기 와서 드세요. 날이 더우니까 이런 거라도 먹어야지. 여기 이런 거 있으니까 여기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있어야지. 먹어도 되겠지, 이거? 응.
이렇게 같이 청양초랑 먹으면 더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 국산 청국산이에요. 곱창이에요. 안녕 여러분, 백꼬입니다. 저 지금 다운타운 안국에 왔어요. 지금 1시인데 지금도 아직 줄이 있어요. 친구를 기다려야 돼가지고 먼저 줄 서서 기다려야 할 것 같은데, 전지점 다 가봤는데 안국점만 제가 안 와봐가지고 안국 다운타운 왔고요. 오늘 여기 갔다가 이제 블루버틀도 갈 건데 또 맛있게 먹는 거 보여드릴게요. 다운타운 도착했습니다. 여기 여러 가지 메뉴가 있는데 가장 인기 좋은 메뉴는 바로 이 아보카도예요. 저는 늘 요거를 주문해서 먹었고, 여기서 이제 프라이스를 골라서 드시면 됩니다. 아보카도가 그 맛을 모르겠어요. 이렇게 번호표를 줍니다. 그래서 번호표 받고 기다리고 있으면 돼요. 두 가지 음료 주문한 거 나왔어요. 저는 제리토스의 라임이랑 구아바 이렇게 주문했습니다. 멕시코 맛있다. 어디 거야? 멕시코. 아, 멕시코. 역시 멕시코. 역시 멕시코네. 이게 바로 그 아보카도 버거예요. 진짜 아보카도 실하게 이렇게 들어있는 거 보이세요? 그리고 베이컨. 저는 다운타운에서는 이게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진짜 아보카도가 실해가지고. 고기의 육즙이랑 아보카도의 부드러움이랑 만나서 이 두 가지 조합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맛있는 갈릭 프라이스 같이 먹어봐야지. 이렇게. 맛있어? 오, 맛있어. 이 위에 이거는 이 위에 뿌려진 그 소스가 진짜 맛있는 것 같아요. 식소스라고 해야 되나? 이 렌치 크림이랑 이 아보카도랑 그 여기 있는 고기 패티랑 되게 잘 어울려서 이 조화가 되게 담백하면서 고소하면서 버터리 한 마리 같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 버거가 진짜 맛있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쉑쉑보다 맛있다고 하는데 제가 그 사람이에요. 난 쉑쉑보다 여기 더 맛있어. 나도. 나도 쉑쉑보다 맛있어. 소고기 패티는 되게 웰던으로 구웠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웰던으로 구우면 굉장히 퍽퍽함이 있는데 여기는 그 퍽퍽함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좋아.